안녕하세요. 와,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원생활에서 꼭 해보고 싶은 그 연못 만들기.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그 시공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연못은 물이 꼭 있어야 합니다. 물이. 물을 원활하게 공급 못 해주면 연못은 의미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정말 물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. 그리고 자, 물을 보관하려면 처음에 방수를 제대로 해야 한다. 그 방수를 할 때 시멘트를 활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우리 방수포하고 부직포, 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비닐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비닐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바늘구멍 없이 방수를 잘 해야 한다. 오늘은 이제 하나 더 좀 추가해서 시공 전에 생각할 그 부분은 뭐냐면, 자, 연못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제 의견은 만들고 싶은 규모의 10분의 1로 줄여라. 크면 클수록 관리하기도 힘들고, 의외로 첫 해는 이쁠지 모르는데, 예뻐 보일지 모르는데, 몇 해가 지나면 골칫덩어리가 됩니다. 그래서 작게 만들었다가, 아주 작게 만들어서 운영 노하우를 익힌 다음에,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 물을 이용해서, 첫 번째 연못에 물을 이용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크게 만들면 됩니다. 처음에는 시행착오라 생각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10분의 1 정도만 만들어라. 아주 작게. 저도 뭐 믿을지 모르는데 한 50평 넘는 연못이라기보다는 뭐 둔봉, 방죽 뭐 이 정도 수준에 크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그거 관리 안 됩니다. 절대. 두 번째는 더 작게 만들었는데 시멘트를 좀 이용해서 연못을 만들었더니 왜 만들었을까 이런 참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거 만들었는데요. 세 번째는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. 작게 만들어야지 또 아기자기하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제가 생각했던 남들이 봤을 때 야 이쁘다. 여러 가지를 뭐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. 작게 만들면. 근데 연못이 커버리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뭐 감탄 내지 탄성이 나올 정도로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. 또 여름에 그 풀 김 매는 것보다 연못 가꾸는데 더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생각했던 것보다는 10분의 1 정도. 연못은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. 작게 만든 게 더 활용도도 좋고 보기 좋습니다. 뭐 지금은 대세가 웅장해서는 뭐 일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. 작게 만들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라. 자, 오늘은 중요한 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방수포까지 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돌을 잘 쌓아야 합니다. 돌. 이 돌을 누가 쌓냐? 본인이 쌓으면 안 됩니다. 전문가한테 맡겨야 합니다. 이 연못에는 물이 늘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계절 뭐 겨울 같은 경우는 주변이 꽁꽁 옵니다. 그래서 봄에 날씨가 풀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흙이나 물이 녹기 시작하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납니다. 분명히 일어납니다. 근데 아마추어가 싸우면 그 뒤틀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역시 프로들, 뭐 옛날에 그 우리 돌쟁이라고 하셨죠?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그거를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돌을 쌌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돌은 전문가에게 맡겨라. 그리고 돌을 선택할 때 발파서
인위적인 돌보다는 뭐 발판석이 뭐 인공적이지는 않는데요. 그래도 이 자연석 산에 있거나 강에 있는 강돌 이런 것보다는 자연미가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좀 비용은 들어가지만 규모가 작았을 때는 뭐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뭐 한 두 차 정도만 넣으면 되니까 자연석으로 무조건 저는 강돌을 추천합니다. 강돌. 아, 강돌이 뭐 발파석에 비하면 면 자체가 매끄럽습니다.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즐거움도 줍니다. 강돌이. 그리고 자연석을 했을 때는 자연석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뭐 이끼 끼고 이런 거는 뭐 금방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돌을 선택할 때는 자연석 강돌을 꼭 활용해라. 그리고 돌을 쌓고 나서 무조건 돌과 돌 사이 빈 공간은 자갈로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양으로 채워라. 그럼 여름 되면 왜 채워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. 그 바닥에 그 자갈은 돈 들이지 마십시오. 그냥 잡석 가십시오. 잡석. 아무리 좋은 돌을 해도 안에 뭐 찌꺼기가 좀 쌓이거나 그러면 금방 지저분해집니다. 그래서 굳이 돈 들 필요 없다. 잡석, 그 다음에 모래 깔아라. 내가 수초는 뭐 예쁘게 한다 해서 수초를 쌓는데요. 되도록이면 수초는 중앙에 심지 말고 돌과 돌 사이 우리 석죽 쌓는데요. 거기도 키가 있는 수초보다는 키가 낮은 수초를 심는 게 더 이쁩니다. 꽃은 무조건 수초는 바깥 부분으로 다 빼놔라. 자, 오늘 참 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은 뭐 석축 쌓는 거, 그 다음에 뭐 바닥 자갈, 뭐 전문가들이 꼭 해야 할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겨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. 자, 제 걸 보시면 저는 자 보시면 뭐 수초도 여름에는 너무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걸 심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. 그다음에 자 이끼 주변은 제가 지금 식재를 뭘 냈냐면 돌단풍을 식재해 놨습니다. 돌단풍. 돌단풍이고요. 뭐 좀 소나무를 가불 해가지고 좀 심어놨고 그럼 심으는 게 별로 없습니다. 지금 제가 메꾼다고 메꼈는데도 이게 돌틈이 생깁니다. 흘러내리고 그래서 최대한 참여할 때 깨우기 맺게 합니다. 그리고 돌단풍을 식재하면 돌단풍이 지금 여기 노란 것들이 다 돌단풍이거든요. 아 얘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생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뿌리가 많이 뻗어나갑니다. 웬만하면 돌단풍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연못 어떤 물고기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